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근 교수님, 제5판 형법총론 2회도 561페이지 제7편, 가담 형태로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 각칙의 범죄 구성 요건의 대부분은 직접 실행행위라는 단독 행위를 예정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범죄형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 즉 고의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범, 부작위범 등의 성립 요건도 모두 단독 행위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었다. 한편 형법은 단독 행위자가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이외에 여러 명이 각자 상이한 방법으로 한 개의 범죄 혹은 수 개의 범죄에 가담 하는 경우를 규정해 두고 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단독범 또는 단독정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비해서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하는 경우를 공범 또는 다수에 의한 가담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 형법은 가담 형태를 정범과 공범으로 구별하고 있고 정범 형태로는 공동정범, 동시범 그리고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범 형태에 관한 총칙 규정으로는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담 형태론에서는 각 정범 형태 및 공범 형태가 갖추어져야 할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한다. 제1장 가담 형태 일반론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제1절 가담 형태에 관한 입법 형식과 기본 개념. 가담 형태에 관한 입법 형식. 여러 명이 어떤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각 가담자의 가담 형태를 규율하는 형식에는 두 가지 입법 모델이 있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지 않는 입법 모델과 정범 및 공범을 562페이지 구분하는 이원적 입법 모델이 그것이다. 전자를 단정범 체계라고 하고 후자를 정범, 공범, 구별 체계 혹은 공범 체계라고 부른다. 이번에 단일정범 체계. 단일정범 체계란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기여한자 모두를 정범, 단일정범 개념 혹은 통일적 정범 개념으로 인정하는 입법 형식을 말한다. 이 체계하에서는 범죄 성립을 직접 수행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의사를 강화한 자, 그를 도와준 자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정범으로 본다. 따라서 공범이라는 개념은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면 체계에 반하게 된다. 단일정범 체계에서 모든 가담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불법과 책임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상의 이론적 원리이다. 따라서 이 체계하에서는 개개의 가담자와 불법과 책임을 상행한 형벌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양형 규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각 가담자의 형벌의 양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형식을 도입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범죄 간의 질적, 양적 차이를 기본적으로 무시하여 처벌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법익 침해를 야기한 모든 행위 기여자를 정범으로 파악한 때에는 범 구성 요건의 특수한 행위 방가치의 의미를 잃게 되어 신분범이나 자수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나 자수로 실행하지 않는다도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과벌성의 부당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2번에 정범, 공범, 구별, 체계. 이에 반해서 정범, 공범의 구별 체계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 가운데 전체 범행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중심인물만을 정범이라고 규정하는 입법 모델이다. 정범이 하는 행위 분담은 주된 행위라고 하고 정범의 주된 행위는 다른 가담자의 행위 분담과는 개념적으로나 가치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정범, 공범, 구별 체계에서 정범과 다른 행위 분담을 한 자를 공범이라고 부른다. 이 체계 하에서는 정범과 공범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적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양자의 구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일단 개념적 563페이지 구별이 이루어지면 형법 각칙상의 법정형은 정범에 대한 것이고 공범에 대한 법정형은 정범의 법
입장형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을 취하게 되면 형법 각칙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유형화한 뒤에 총칙상의 규정을 통해 다시 정범 형태 또는 공범 형태를 구분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구성 요건 중심적 형법이라는 범죄 법치 국가적 요청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 정책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3번의 위형법의 입법 형식. 위형법은 단일 정범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범, 공범, 구별 체계를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형법전의 제2장 제3절에서 공범이라는 제목하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정범과 공범을 개념적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범에 대해서는 정범 유형을 변경한다라는 규정도 입법자가 정범, 공범, 구별 개념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일 정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입법 내 고위범과는 달리 과실범의 경우에 그 구조상의 특성 때문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불가능하므로 주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한 자를 전부 과실범의 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과실범의 경우에는 단일 정범 체계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변범죄 처벌법도 단일 정범 체계에 접근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법 제3조는 제1조에 열거된 경범죄들을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가담 형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처벌에 있어서 형식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외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할 형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 정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형법 제32조의 방조의 해석상 방조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므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술한다. 564페이지. 형법이 인정하는 가담 형태는 다음과 같이 유형할 수 있다. 가담 형태, 정범과 공범 나눠 있고요. 로마자 이번에 공범 개념의 용례.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면서도 그 편제상 정범과 공범의 상위 개념으로서 다시 공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범이라는 용어가 정범과 공범의 가담 형태를 모두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법은 여러 명이 어떤 형태로든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그 모든 가담자를 공범자로 부르는 일상적 언어 관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학에서도 강학상 정범과 공범의 상위 개념으로서 공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범 개념은 다양한 문화에서 사용된다. 1번에 공범 개념의 다의성. 양가 1번의 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이란 정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공범 형태인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킨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에서 정범과 개념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공범도 협의 공범을 의미하고 공범의 종속성의 문제에서 정범에 종속되는 공범도 협의의 공범을 의미한다. 양가 1번의 광의의 공범. 광의의 공범이란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방조범은 물론이고 정범 형태인 공동정범을 포함한다. 공동정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공범 개념을 강학상 임의의 공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의적 공범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범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뒤에서 설명할 필요적 공범, 반드시 여러 명이 가담해야 성립하는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565페이지에 한편 형법총칙 제3절의 제목인 공범에는 이와 같이 광의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외에 간접정범도 포함되어 있다. 간접정범도 원래는 한 사람이 관여하여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관여하여 범하는 경우이므로 임의적 공범 개념의 범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다만 관여된 여러 사람이 동등하게 처벌되는 공동정범의 경우와는 달리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다른 관여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는 점에서
간접점검과 공동점검은 서로 구별된다. 양가로 3번의 최강의 공범. 최강의 공범은 인위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상으로 관행상 공범이라고 할 때에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가담 형태의 종류도 구별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최강의 공범을 의미한다. 2번의 필요적 공범. 양가로 1번의 필요적 공범과 인위적 공범의 의미. 필요적 공범이란 범죄 구성 요건의 처음부터 2인 이상이 그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할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내란죄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내란에 의해 가담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형식화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내란에 의해 가담한 2인 이상은 필요적 공범이 된다. 이에 반해 임의적 공범, 광해 공범은 형법 각칙상 한 사람이 실현할 것을 예상하여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이 2인 이상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살인죄는 한 사람이 살해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살해 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살해 행위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임의적 공범이 된다. 양가로 1번의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의 구별 시립. 임의적 공범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 대해 가담 형태에 따른 취급상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정범 형태인지 공범 형태인지 구별해야 하고 각 가담 형태에 맞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에 반해 필요적 공범은 여러 사람에 대해 가담 형태에 따른 취급상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는 형법 각칙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필요적 공범으로 관여한 각 행위자는 형법 각칙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정범에 해당하므로 정범 형태와 공범 형태의 구별도 문제되지 않는다. 566페이지 용어의 문제. 필요적 공범과 필요적 가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필요적 공범이라는 용어 사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보다 적절한 용어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필요적 공범의 필요적이라는 의미는 당해 범죄를 범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협력 내지 가담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인위적 공범의 대응으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당해 범죄의 각 가담자의 가담 형태가 형법상 공범 형태가 아니라 정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필요적 공범이라는 종래의 명칭보다는 필요적 가담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필요적 가담범을 임의적 공범과 대비시키면서 공범론에서 다루기보다는 정범론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필요적 공범의 분류. 반드시 2인 이상이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공범에 속하는 범죄 구성 요건은 집단범, 대항범, 그리고 합동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방가로 1번의 집단범. 집단범이란 가담자들이 공동으로 분류해서 의사방향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합동범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각 가담자에 대한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도 있고 각 가담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상이한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도 있다. 방가로 이번에 대항범. 대항범이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범죄, 즉 가담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 요건적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진 범죄 구성 요건을 말한다. 여기에도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는 범죄도 있고 상이한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는 범죄도 있다.
필요적 공범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가담자가 모두 처벌되는 범죄이어야. 567페이지. 한다는 전제하에서 범인은 도피죄, 음화판매죄, 촉탁승낙살인죄와 같은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그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대항범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필요적 공범이라는 용어보다는 필요적 가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필요적 가담은 가담자 모두가 처벌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방만 처벌되는 대항범, 이를 표면적 대항범의 경우도 필요적 가담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금 선문 합동범,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벌을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형법은 특수소주죄, 특수절도죄, 특수환교죄, 이 세 가지 범죄만을 합동범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에도 합동범의 형식이 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이 있다.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 공동정범의 특수 형태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더 있고, 동그라미 2번, 합동범은 1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2인 이상이 참가하면 형벌이 특히 가중되는 부진정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합동범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필요적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합동범은 개별 범죄의 구성 요건에 이미 2인 이상의 행위 주체를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총칙 규정과의 결합을 통하여 2인 이상의 행위 주체를 만들어주는 공동정범과 다르다. 둘째,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합동의 의미도 가담자들의 현장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공동정범에서의 공동의 의미가 다르다. 셋째, 필요적 공범은 원래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행위 유형을 특별 유형의 범죄로 규정한 것이므로 부진정 필요적 공범이라는 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필요적 공범의 분류. 집단범과 합동범이 상위 개념의 집합범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대학원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태도를 취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분류 태도는 의사 방향의 568페이지 일치 여부라는 기준을 가지고 필요적 공범을 분류하는 장점이 있지만 집합범이라는 용어는 죄질론상 사용되는 상습범, 영업범 혹은 직업범의 상위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법학상의 용어 사용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동범은 집합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더라도 가담자 간의 의사 방향의 일치 외에 집단범과 공동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합동범은 현장성이라는 별도의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도 집단범과 구별된다. 따라서 집합범이라는 용어는 죄수론에서만 사용하고 합동범과 집단범을 별도의 독자적인 필요적 공범 형태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서본의 필요적 공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여부. 각 칙상의 필요적 공범에 대해 총칙상의 필요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필요적 공범에 가담한 2인 이상의 가담자라도 당해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행위자가 필요적 공범의 행위 주체, 내부 가담자에 포함되는 자인지 포함되지 않는 자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방가 1번에 필요적 공범의 행위 주체, 내부 가담자인 경우 필요적 공범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은 원래부터가 2인 이상의 행위 주체에 의해 실현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적 공범의 가담자는 모두가 당해 범죄 구성 요건상의 행위 주체, 행위자는 정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래 한 사람의 단독 행위자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을 2인 이상이 실현하는 경우의 임의적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규율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은 필요적 공범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래 대항범으로 분류되어 온 범죄 가운데 일방만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내부자인 불가벌적 대항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 게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 불가벌적 대항자는 형법 각직상 정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범자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불가벌적 대항자라도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대항범의 경우 그 내부 참가자 사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569페이지. 하지만 예컨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누설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억지로 부탁을 하여 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와 행위자가 같이 당의 구속요건 실현에 불가능한 최소한의 협력관계를 넘어서는 행위란 경우에는 공범죄의 독자적 불법 인정되고 공범은 원래 정범이 되지 않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벌 확장 사유로 공범 확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항범에 관한 판례 제도. 대법원은 대항범을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이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정의하면서도 매도, 매수인과 같이 2인 이상이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위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항범의 경우 공범 규정의 적용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불가벌적인 대항자가 적극적 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인정하는 판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성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을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불가벌적 대항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형법관문의 배임죄 공범관계 부분 참조. 570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필요적 공범의 외부 가담자인 경우 필요적 공범의 외부 가담자에 대해서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필요적 공범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동그라미 1번의 집단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가담자도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소유죄나 다중배상죄의 경우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배후 지휘를 하는 자도 그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소유죄나 다중배상죄를 범하게 하거나 도와준 자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도 될 수 있다. 절도 목적의 단체 조직죄의 경우에도 수괴, 간부, 가입자에 속하지 않는 자가 단체의 조직이나 가입을 교사 또는 방조할 수도 있고 단체를 조직한 자 중 수괴, 간부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단체 조직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공동정범도 성립 가능하다. 다만 내란죄인 경우에는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미 그 가담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명기된 주의무 종사자가 되어 필요적 공범자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도 외부 가담자에 대해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동그란 2번의 대항범의 경우, 대항범의 주체가 되지 않는 외부인은 협의의 공범뿐 아니라 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대항범이 신분범인 경우에는 신분 없는 외부인에 대하여도 협의의 공범 및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신분 없는 자도 형법제 33조의 해석상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 합동범의 경우, 합동범의 경우 외부 가담자의 관여 행위에 대해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합동범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이에 관해서는 호소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